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는 낯선 선지 혹은 문제의 출제 의도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는 실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경험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목동에서 공부하여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예빈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최초 합으로 붙은 거 확인하자마자 부모님이랑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작년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아쉬움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 개의 수업을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듣는 것보다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 공부하며 체화시키는 과정이 저에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러셀 반수반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재수 종합학원과 비슷한 시스템의 학원을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공부 비중을 줄여도 되는 과목 및 세부 부분에 대한 수업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러셀에서는 저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까지 등원을 하고 늘 평균 10시간 정도를 자습에 사용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대학을 휴학한 후 7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반수를 시작하고 초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은 동안 잃어버린 감을 되찾는 것과 교육과정 중 개정된 내용을 새로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가장 많았던 수학의 경우 개정된 부분 개념을 뉴런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순수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데에 투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부터는 수학은 100점, 최소 96점을 맞기 위해 킬러 문제에 대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현우진 드릴, 규토 엔제, 양승진 코드3와 같은 교재들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해당 문제에 사용된 원리를 모두 파악하고 얻어갈 수 있는 실전적 팁은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며 공부했습니다. 국어의 경우 문제 푸는 시간을 점검하고 기출도 분석하기 위해 3일에 한 회씩 기출을 풀었고 저의 취약점인 비문학 파트를 극복하기 위해 김상훈 그립 비문학 유형편 및 심화편 교재를 사용하여 매일 세 지문씩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9평 이후의 국어와 수학은 사설 모의고사 및 정기적으로 실시한 메데프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학습했습니다. 먼저 국어는 문법과 비문학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번 문제를 전부 풀고 나면 어떤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에 맞추어 검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의 킬캠 외 사설 모의고사를 풀며 20일 30번과 같은 킬러 문제 외에도 준킬러 문제들도 훈련하였는데요. 이로써 실전에서 준킬러에 막혀 킬러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즉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의 다양한 상황들을 연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국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직전에는 21학년도 교육청 평가원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의 경우 수능 특강을 위주로 개념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개념 정리 노트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실전 상황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시간에 맞추어 푸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실제 수능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는 낯선 선지 혹은 문제의 출제 의도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는 실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경험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극한 상황 등을 연습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는데요. 졸음이 쏟아질 때 국어, 수학, 사탐 모의고사 풀어보기, 컴사로 문제 풀기 등의 상황을 가정해서 공부했던 것이 실제 수능 당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때부터 사회문화가 취약했고 현역 수능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국어, 수학에 비해 투자한 시간이 적었고 또 문제 푸는 연습을 기출 위주로만 해서 수능 당일 낯선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시간 관리 또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교시이다 보니 체력이 부족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반수할 때에는 어려운 도표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성훈쌤의 도표 특강 강의를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낯선 문제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점심 먹은 이후 졸린 시간에 기출 2회분을 연속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역 시절 원점수 45점이었던 점수를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 47점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박주혁 선생님 수학 수업이 좋았습니다. 저는 반수 기간 동안 주 한 회만 수업을 듣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혼자서 자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쉽게 지치고 내가 과연 옳게 공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주혁 쌤의 수업을 들으며 저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덕분에 실전 상황 연습이 자동으로 되었고 선생님도 이후 문제풀이를 절대 과하지 않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나눠주신 일주일치 자료를 매일 나눠서 풀며 제가 발견하지 못한 저의 구멍을 발견하고 공부 중에 정신을 환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안 다양한 수학 수업을 들었지만 저는 반수할 때 들었던 박주혁 선생님 수업이 제가 들었던 모든 수학 수업 중에서 제일 필요했고 도움이 된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책상이 칸막이 구조가 아니고 넓고 탁 트여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칸막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잠이 와서 공부에 오히려 잘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바자건 책상은 칸막이 없이 탁 트여 있어서 잠도 오지 않고 답답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니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좋았습니다. 담임쌤들이 바자건 출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제가 일찍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짜여진 표준 시간표대로 생활해서 수능날 몸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리 익숙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담임쌤과의 상담을 통해 공부 계획을 제가 바르게 세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이후 총평 적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현역 때 모의고사 복기를 미루기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러셀에서 체계적으로 모의고사 총평을 관리해줘서 시험 친 직후에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을 효과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등원하지 못해 자칫하면 공부가 흐트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러셀에서는 비대면으로 매일 출결 확인을 해주었고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을 때 입시 담임 선생님께 바로 질문 드릴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문득 찾아올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이게 왜 틀렸고 다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강박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땐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내게 있어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며 극복했습니다. 입시는 어쩌면 가장 결과주의적인 것들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과정에 집중하자는 마인드로 공부하니 불안감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 슬럼프가 왔을 때는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루 정도 쉬거나 강도 낮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들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